나는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은 전혀 절대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윤석열 전 총장도 이 최재형 원장의 입당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이 어떤 경쟁 구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촉각을 곤두세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전 원장이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지지율 상승을 끌어내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미담이 많고 본인한 네거티브가 없어요. 그러면 최전 원장에서 뭘 검증하겠습니까? 정책적 능력을 검증할 겁니다. 대선 후보로서의 능력을 잘 갖고 있냐, 이 부분이 이제 총리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법관으로서 계속 근무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정치적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가 대선 후보로서 반드시 검증받아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많이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살아남느냐의 문제예요. 최전 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으니 그 안에서 경쟁자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보다 이번에 입당하는 이 이벤트를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윤전 총장 입장에서 상당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두 사람이 대체제 역할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미지도 비슷하고 현 정부에 각을 세우고 나와서 출마를 했다는 것도 비슷하고, 이런 점에서 네. 본다고 하면 윤전 총장은 상당히 긴장할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에 대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의 각자 선택을 존중한다라면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측에서도 이 입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배신자는 반드시 실패한다라면서 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 아마 방점을 찍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권 후보로는 윤전 총장이 27.8%,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요, 4.2%.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3.6%로 나타났는데요. 윤전 총장 지지율이요, 3주 전 조사보다 4.5%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지율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이 후보들 중에 어디로 갔을까요? 일단 윤전 총장의 이제 지지율 기반을 보면 일단 야권 쪽이 있겠죠. 일단 이제 첫 네. 번째로. 그리고 진보 쪽에서 네. 이탈한 진보, 그러니까 이 진보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보고 이탈한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중도에 지지율이 결집이 돼 있는 건데, 네. 최근에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처가 논란이랑,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소위 말하는 국민과 만나는 이 과정이 좀 임팩트가 없다라는 거. 네. 지금 도대체 윤전 총장이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조금 빠지는 게 아마도 저는 이건 여야 고루 갔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하자마자 지금 정세균 총리나 윤석열 총장 측에서 입장이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네.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신호고요. 아하. 저는 이번 이 여론조사 결과보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어디 갔나 중요한 것보단, 네.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얼마나 오를까. 저는 그게 어찌 보면 야권 대선 주자 네. 지형을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윤석열 총장 지지율 중에서 중도층이 빠져가지고는 여권으로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여권으로요? 아니, 왜냐면은 네. 보수층과 중도층이 섞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도층은 네. 사안에 따라서 어디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균형추 역할을 하는 네.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검찰 개혁하고 뭐 징계하고 할 때는 부패 완판 얘기 멋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다니시지만 만났다는 기사만 나중에 그 다음날 그것도 나올 네. 뿐이지 거기서 전혀 어떤 정책 메시지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선 하면서 기본소득부터 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뭐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면 당연히 관심은 그리로 쏠릴 수밖에 아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을 원래 그 설문조사에서 지지했던 중도층들이 만약에 빠진 지지율 그 4%포인트에 속한다면 구체적인 정책을 쏟아냈던 여당 쪽이 잠룡들 쪽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소 그러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